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손대표입니다. 크나큰이 두 번째 싱글 앨범 그래비티로 돌아왔습니다. 저희 그래비티의 타이틀곡 해, 달, 별은요 헤어진 연인을 해와 달과 별로 표현한 R&B 댄스곡입니다. 그래비티 하면 또 중력이라는 뜻이 있잖아요. 네, 저희 크나큰의 음악을 듣는 모든 대중분들과 팬들께서 저희 음악을 듣고 마음을 끌어당기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은 앨범명입니다. 춤추는 너무 예뻐라는 곡의 인트로 경인 노래인데요. 약간 좀 밝고 좀 통통 튀는 R&B 곡이고요. 너무 예뻐는 요새 좀 유행하는 트로피컬 사운드로 구성된 좀 신나는 댄스곡이니까 여름에 특히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. 저희 노래 이렇게 앨범 세 곡 다 약간 띵커 바추는 낮이나 좀 이렇게 아침에 듣기 좋고 또 너무 정말 더울 낮에 네네. 너무 예뻐를 들으시면 정말 좋고 또 해달별은 아침, 낮, 밤, 언제 어디서나 새벽, 언제 어디서나 들으셔도 좋은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일단 이제 안무 부탁을 받았을 때 너무 이렇게 좀 박자를 쪼개지 않은 안무를 네. 부탁을 하셔서 네. 좀 더 느린 템포이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차분해 보이는 안무를 생각을 했고요. 네. 또 멤버들이 팔 다리가 길다 보니까 네, 정말 좀 거기에 맞는 네. 안무를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. 일단 저희는 되게 네 명 다 되게 만족하는 안무였고 일단 지은이가 저희를 잘 알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저희에 맞춰서 맞춤 형식으로 잘 짜줘서 너무 만족하고 있는 안무입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크다 보니까 빠른 안무보다는 이렇게 지은이가 짠 좀 느린 정말 지은이 말처럼 박자를 쪼개지 않은 이렇게 좀 느린 안무가 저희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저희는 정말 좋습니다. 다만 머리 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좀 슬픕니다. 또 안 쪼갰다고 하는데 또 많이 쪼개놨더라고요. 우선 저희를 보시고 최강순 아이돌이라고 하시거나 모델돌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수식어를 붙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려요. 네. 일단 수식어를 이렇게 수식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딱 기분이 좋고 또 듣고 싶은 게 있다면 뭐 믿고 듣는 아이돌 약간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싶습니다. 또 친근한 뭐 친근한 아이돌 약간 옆집 형 동생 막 오빠 그런 느낌의 편한 이미지를 가지고 싶습니다. 굉장히 대선배님 분들 중에서도 진짜 막 아 이분들은 정말 기억에 남다는 분들은 꼭 네, 국민 아이돌 뭐 그렇죠.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좀 얻어보고 싶어요. 이번 앨범 자체가 저희가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한테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앨범이었어요. 좀 변화도 있고 저희가 원래 좀 강하고 이렇게 빠른 음악만 했었는데 이번에 좀 R&B 댄스곡으로 왔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봐주실지 어떤 걸 더 좋아해 주실지 저희도 좀 궁금했던 그런 앨범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또 올해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예능이나 이런 라디오 같은 활동을 좀
생각보다 많이 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올해에는 좀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보고 싶고 또 이제 더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 큰 6개월 만에 돌아온 그래비티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희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앨범 활동 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. 오늘 팝스인 서울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끝났습니다. 안녕.